여러분, 반갑습니다. 통화학도의 이규천입니다. 오늘은 백패킹용 텐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늘 소개해 드릴 상품은 헬스포츠의 라인쉘 슈퍼라이트 상품입니다. 이미 그 헬스포츠의 라인쉘 상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에게 소개되었고,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유튜브 동영상에도 많은 분들이 그 사용 후기를 올려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저도 사실은 이 라인쉘 모델 같은 경우는 아직 사용해보지는 못했습니다. 제가 아웃도어를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텐트를 사용해봤는데요. 아직 라인쉘 상품은 사용해보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 백패킹했던 경험과 그리고 상품들을 판매해본 그런 그 경험에 비추어서 이 상품을 조목조목 이렇게 살펴보면 확실히 차별되는 점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사용 경험에 비추어서 소개해 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거꾸로 구매하는 입장에서 아, 이 상품을 봤을 때 어떤 점이 다른 상품과 비교해서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헬스포츠 상품은 뭐잘 아시겠지만 그 노르웨이에서 시작돼서 지금 북유럽을 대표하는 아웃도어 브랜드의 대표적인 텐트 브랜드가 됐습니다. 그 상품이 지금 한국에서는 힐레베르그 상품이 대표적인 스웨덴의 텐트 브랜드인데요. 헬스포츠는 이 힐레베르그 외에 버금가는 그런 아주 좋은 품질의 상품입니다. 저는 힐레베르그 상품을 오랫동안 써왔는데요. 그 힐레베르그를 써본 그 경험에 비추어서 이 헬스포츠를 보니까 확연히 그 특장점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이 상품을 저희 이제 매장에서 그 헬스포츠 라인쉘 슈퍼라이트 2인용을 이제 펴봤습니다. 설치는 아주 간단합니다. 지금 폴두 개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끼우고 가장 긴이 빨간색 폴대를 가로질러서 끼우는 이 방식이라서 이미 뭐 텐트를 칠수 있는 분이라면 그냥 그 구조만 보셔도 아 어떻게 치면 되겠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. 근데 제가 어제 쳐보면서 발견한 것은 가장 큰 장점이 이게 일단 그 폴대를 안으로 이렇게 삽입해서 체결하는 방식인데요. 이것이 다른 것과 달리 전혀 그 흔들림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요 폴대가 들어가는 이 삽입하는 이 공간이 처음에는 조금 좀그그 뭐죠? 적응이 잘안 된다랄까? 아니면 이게 길이 안 나서 처음에는 좀 이상할 수 있는데요. 바로 그냥 아 이렇게 체결하면 되는구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쳐보고 나니까 다른 일체의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도 팽팽하게 이렇게 견고하게 자립형 텐트의 구조를 볼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특징은 이 원단인데요. 보시다시피 이 원단이 이게 촉감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되게 미끌미끌한 그런 원단입니다. 이미 고급 텐트 브랜드를 사용해 보셨다면 이런 원단 특성을 잘 아실 거예요. 방수가 잘 되고 그다음에 그 견고한 그런 원단이죠. 그리고 이렇게 만져 보시면 아 굉장히 이 강도가 좋겠구나라는 걸 느껴집니다. 그리고 이제 원단에 이게 그다음에 봉제를 한 것들 보면 제가 어제 보면서 이게 가장 특징적인 게 봉제가 굉장히 그 촘촘하고 그리고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이 잘돼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프레임을 말씀드렸고 원단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그 텐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벤틸레이션이죠. 벤틸레이션이 잘 돼야 그 결로 현상이 적고 그리고 안에 취침을 할때 쾌적한 상태가 유지되는데요.
헬스포츠의 그 벤틸레이션 구조는 지금 앞에 보시는 이걸로 설명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창이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처음에 이거를 쳐놓으면 아마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뭐, 그, 불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.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양 좋게 이렇게, 펴집니다. 그리고 여기 헬스포츠 로고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입구 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입구 쪽도 지퍼 위로 이중으로 이렇게 돼서 좀더 지퍼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거나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켜줄게요. 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. 지금 헬스포츠는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앞뒤 전실 공간이 충분합니다. 그래서 뭐 배낭이나 다른 짐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고요. 그 다음에 다른 상품하고 다른 것이 이제 이 이너 텐트를 뭐 아웃 그 텐트 바깥쪽에 이제 체결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. 이게 제가 보니까 가장 이제 이상적으로 그 결합이 쉽고 또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서 사용하기에 편한 구조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이 안에를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 안에가 그 프레임의 구조가 가운데 여기를 통과하지 않도록 교차해서 통과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들어와 봤을 때 안에 이 상부 쪽에 공간이 되게 여유가 많습니다. 다른 텐트들 같은 경우는 앉았을 때 여기가 되게 좁아가지고 좀 답답한 감이 있거든요. 근데 이 텐트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이 위에 바닥부터 위까지가 직각으로 올라가서 위에 상부 공간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 바닥도 그 2인용, 그러니까 1인용 매트 두 개를 깔아도 충분히 공간이 나오는 그런 겁니다. 어떤 텐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인용이라고 하지만 실제 사용해 보면 혼자서 사용해도 충분할 정도로 또는 2인용으로 쓰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공간이 나오는 텐트들이 2인용이라고 많이 나오는데요. 이 라인쉘 슈퍼라이트 2 같은 경우는 진짜 2인용의 매트 두 개를 깔아도 충분한 공간이 되는 그런 텐트입니다. 다시 이제 그 디테일한 부분들 밖에서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되게 이제 이런 거는 참 이렇게 기능적으로 좀 완성도가 높은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렇게 돼서 어느 방향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설치를 해도 바람의 방향, 그다음에 공기 저항을 고려해서 자유롭게 그리고 한 번에 텐트를 가장 팽팽하게 칠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설치되어 있어요.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그 필드에서의 테스트를 정확히 거쳤고 그리고 많은 어떤 그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경험에 기초해서 이 디자인되고 개량되었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. 전체적인 그 텐트의 구조는 심플하면서도 견고한 그런 디자인이고요. 그다음에 원단은 힐레베르그에서 사용하는 그런 원단과 같이 가벼우면서도 장력이 좋고 방수가 잘 되는 그런 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너와 아웃쉘의 그 결합 체결 정도는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너 텐트의 실내 공간이 여유 있어서 2인용을 진짜 두 명이 쓸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돼 있다. 그다음에 폴대는 뭐잘 아시다시피
DAC 폴대를 썼고요. 폴대는 뭐 노란색과 그다음에 빨간 레드색으로 구별이 돼서 쉽게 얻는 방향으로 폴대를 넣으면 되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무게는 뭐잘 아시다시피 2kg 조금 넘는 정도인데요.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2인용이고요. 이거 3인용입니다. 뭐 짐이 많거나 또는 뭐 동행하시는 분이 한명더 있다라면은 3인용을 쓰셔도 되고요. 가장 백패커들한테 인기가 많은 이 2인용 같은 경우는 부피와 무게가 이 정도 됩니다. 한번 확인차 다시 한번 무게를 보겠습니다. 이게 이제 풀 패키지인데요. 2.3 정도? 2kg 25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전체 패키지 무게입니다. 여기에 이제 그 바닥 풋프린트는 빠져있는 상태고요. 풋프린트는 별도 옵션으로 구입하시면 됩니다. 텐트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징을 설명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릴 수 있는데요. 제가 구매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텐트는 일단은 설치하기 용이하고 그리고 백패킹을 생각한다면 가볍고 세 번째는 뭐 결로라든가 바람에 대한 저항 이런 것이 좀 충분한 아주 그 품질이 개런티되는 그런 상품이 좋겠죠. 네 번째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실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얼만큼 그 섬세하게 잘그뭐 봉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마감 처리가 잘돼 있는지 그다음에 벤틸레이션 안에 이런 그 수납 공간 이런 것이 잘돼 있는가 보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딱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저는 몇 가지 포인트만 이렇게 보고도 아, 이 상품은 적어도 이 정도 아주 하이 퀄리티의 완성도를 갖고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통화국도에서는 지금 헬스포츠의 라인쉘 2인용과 3인용, 라인쉘 2인용, 3인용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요. 그리고 통화국도 쇼핑몰에서도 헬스포츠 라인쉘 슈퍼라이트 2와 3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헬스포츠의 텐트는 이미 많은 백패커들에게 현장에서 실전에서 검증이 돼 있고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믿고 방문해 주시고 또 상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헬스포츠의 라인쉘 슈퍼라이트 2와 3의 특장점을 정말 처음 이 텐트를 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핵심 사항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